강강불 흥경용 부살력탄계나 무장식을에 비로다 나진 법신 예술본보다나 삼문이 그래구성년대 일심정에 지방삼세 일심정에 지 경전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공기
공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7월 달 그 날짜가 일정 변경이 좀 있습니다. 7월 첫째 월요일은 관제일이 되나서 모두 주지사시고 하니까 그날은 못 올 것 같고 해서 그 다음 날 화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월요일은 관제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은 또 초하루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첫째 화요일 날 7월 6일이 됩니다. 오늘은 6월 7일이고 7월 달은 7월 6일 화요일 봉사하신 분들, 촬영하신 분들, 또 공부하신 분들도 뭐 그렇지만 꼭 그 유념하셨다가 화요일 7월 6일 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그 산딸기 대중 공양을 아주 한참 씻고 와서 쉬는 시간에 공양 올리게 되는데 아까 어떤 스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BBS TV에서 BBS TV라고 하는 것은 그 요즘 쿡 TV라고 가입자가 이미 100만을 훨씬 넘었습니다. 변호사는 전부 쿡 TV를 다 넣었어요. 벌써 넣은 지 오래돼가지고 내 방향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공부한 것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시간은 그 여러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게 찾아보셔야 알 수 있을 그런 그 날짜인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강의한 게 늘 여기 BBS에서 와서 찍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것이 이제 BBS TV에서 늘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공부하니까 10년간 방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님들 얼굴 몇 면도 좀 TV에서 찍어가지고 내 얼굴만 올리지 말고 여기 동참하신 스님들 얼굴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그림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이달 스님들에게 돌린 그 유인물들 중에서 동참 방명록 초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누구누구인지 라고라도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초안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인연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앞으로도 10년을 작정을 하고 하면서 누가 와서 우리 공부하는 도반으로 함께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알 필요도 있고 해서 초안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그 사무처에다가 주시면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화엄살림 자원봉사자 방명록 해가지고 주차관리, 차단준비, 녹음, 영상 BBS 방송 촬영팀, 또 영화실 영상 보현행, 또 사진은 뭐 보현행, 일주화, 해명화 이렇게 또 찍고 접수사무는 묘은행, 회원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영화실 노트 정리, 해명화, 월간 영화실 제작, 현산 이런 까지도 여기에 동참된 사람들, 동원된 사람들 쭉 이렇게 이름을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간 부디 변함없이 쭉 시종일관 태양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임원들 명단이 제일 앞에 이제 나왔는데 정일스님, 일광스님, 정호스님, 성공스님, 효광스님, 지우스님, 용학스님 하고 그 밑에 이제 임원들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완전히 완성됐을 때 또 여기에 올라갈 겁니다. 뭐 다 모아놓고 총회를 해야 모든 것이 옳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이 법회를 관심 있게 이끌어 오신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간소하고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늘 돌아가지만 이 음화실이라고 하는 이 노트, 환경 노트, 이거 참 정리를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 공부한 것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어디 다닐 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총파회를 위해서 이제 신문사 인터뷰가 두 개가 있어서 그것도 뒤에다 이제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함께 꽃이 되네. 이것은 이제 이번 초파일에 전국에 거의 많은 사찰에서 독공양한 책입니다. 여기서도 500부 이제 구입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 스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글도 잘 썼고 좋은 내용이고 합니다. 꼭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한 단짜리 유인물. 화엄경에는 사실 본문 이외에 역사적인 거라든지 또 그 번역의 문제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또 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쭉 앞에 서론적으로 한 7회 정도 걸쳐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 하면은 재미도 없을 뿐더러 환경 진도에도 관계가 있고 해서 내가 매회마다 이렇게 간략하게 꼭 알아야 할 것들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이게 아주 그 필요합니다. 첫날부터 유인물을 한 장씩 꼭 드렸는데, 그 중간에 못 오시더라도 꼭 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말고 이렇게 챙겨가셔서, 다음에 또 여러 스님들이 또 이제 거기서 신부님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환경 부류라고 해가지고 진관스님, 청량스님이죠. 소위 청량진관스님이 환경 제일 해석을 잘 하셨습니다. 또 통현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스님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님으로서는 청량진관스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소 가운데서, 환경 소 중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몇 가지 본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약본경, 하본경, 중본경, 상본경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강원에서 배워온 그런 내용인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본경이니 간략한 본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략해. 생략한, 많은 것을 생략한 본이 있는데, 그 지금 소전 80권 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네 권짜리, 이게 이제 전통 권수로 80권 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역 60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 60권 본.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비교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만은, 80권 본, 60권 본 이렇게 있는데, 계시 10만 개 중에 간략한 것이다, 생략한 것이다. 10만 개송 가운데서 생략해가지고 만든 게 80권 본 환경이 있고 60권 본 환경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미진했다 그랬어요. 미진이라고는 다 번역하지 못했다. 80권 본에도 60권 본에도 다 번역이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이죠. 약본이죠. 그 다음에 하본경. 약본경보다는 조금 이제 양이 많은 것이 하본경인데, 이를테면 마하연장, 대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수사리가 아랑으로 더불어 저 철의상관에서 이 경전을 결집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집해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수입 용궁이다. 용궁에 그것을 가져갔었다 이 말입니다.
용궁에 감춰뒀다 이 말입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궁에 들여놨었는데 용수보살이 왕 용궁에 가가지고서 견차 대부사이경 하니 이 대부사이경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일명 대부사이경은 그렇게 해요. 대부사이경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유기삼본이라 그 세 가지 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본은 유10만개 48품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용수가 송득이라 용수보살이 그것을 다 외웠어. 10만개송 48품을 다 외워서 유전어세하니라 이 세상에다가 유전했다. 아. 그래지 그게 이제 80권 본도 되고 60권 본도 되는 거예요. 고로 지도론에서 말 이름하기를 차위 부사이경 이것을 부사이경이라고 지도론에서 말했다. 그 용수보살이 지은 게 이제 지도론이니까 유 10만개 하며 또 양성론에는 백천경 이름을 백천경이라고 양성론에서는 또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법사 소위 그 손오공 그 이야기의 주인공 현장법사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에는 자구반국이 설하기를 자구반국에서 유차국본이라 이 갖춰진 본 구체적으로 합본경이 완전한 본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당서역기에는 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그야말로 생략한 본이죠. 간략한 요점만 추린 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결사를 해서 이걸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래는 양이 많은 것을 그 찰략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본 80권은 됐다. 그 다음에 3은 중본경인데 적피소견에 이거는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은 용수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이 본 바 유 49만 8천 800개 그리고 1천 200품 보기는 봤는데 말하자면 중본경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외우기는 합본경만 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합본경하고 중본경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49만 8천 800개성이고 1200품이야 품이.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80권에 39품 그렇습니다. 그 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다음에 상권경인데 상권경은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상권경이다 한 것입니다. 환경의 이치에 맞춘 설명이에요. 상권경이라는 것. 즉피소견이 저 용수보살이 본 바로서 유 13천 대천세계에 미진수계가 있다. 13천 대천세계. 우리가 이제 대천세계 하면은 가장 그 말하자면 작은 부분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사실 이 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3천 대천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지구 13천 일사천하 미진수품 일사천하 미진수품이다. 차상이보는 상본경하고 중본경은 비연부제인의 심력 능기다. 연부제 사람들, 우리 지금 사바세제 사람들의 마음의 힘으로서 능이 가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방대한 것이다. 그래서 고 부전진이라 그러므로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런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전해주고 실제로는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청량 스님의 그 환경 이야기를 그 하니까 그렇지만은 청량 스님은 이 저 화엄법회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득성문도
두 시처 가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덕이 아주 높은 성문대중들 성문대중들도 이 화엄경이 설해지는 법회가 있다고 하는 소리만 들었다. 거기에 꽉 눈도 막히고 귀도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거기에서만 딱 막혀버렸다. 아주 근사한 법회, 정말 아름다운 법회가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럴 정도로 이 성문대중들은 이 화엄회상에 있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환경의 그 깊은 도리를 어찌보다 더 극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상득성문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하면은 사리불, 뭐 목걸련, 수보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그야말로 화엄의 도리는 화엄경이 설해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화엄경의 진정한 내용은 깜깜무소식이었다. 캄캄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만 꽉 막혀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연물에서 외우고 있기는 그 밑에 10조 9만 5천 48자 일생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이게 연물을 우리가 그 아침 세송에서 종성할 때 이런 걸 외우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10조 9만 5천 48자 글자가 숫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는데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걸 우리가 연불로 매일 아침 참 절마다 방방곡곡에서 외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밑에는 현존하는 화엄경을 이제 네 가지로 지금 확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60권 화엄경은 불타발타라 각회라고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 서기 연도를 보면은 그분이 진나라 때 번역을 해서 진경이라 그렇게 해요. 또는 오래된 번역이라고 해서 구역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내역은 7첩 8회 34품이고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60권본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때 초기에는 그 현수 그 저기 저 그 뭡니까 의상 스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60권본 화엄경을 봤어요. 그래서 화엄사에는 그 말하자면 화엄경이 석각 돌에다 전부 새겨가지고 벽에다 쭉 붙였습니다. 참 아주 근사하겠죠. 돌에다 화엄경을 전부 새겨가지고 법당 벽에다 돌아가면서 다 붙였어요. 참 그 건물이 있었더라면 정말 아주 보배인데 그래서 그 돌 조각만 지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복원하는 중입니다. 지금 화엄사에서는 그것을 복원하는 중인데 그거는 60권본 화엄경이에요. 80권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60권본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당시 60권본이 또 일본으로 전해져가지고 일본에는 거의 60권본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일본 가서 화엄학을 연구해 온 스님들도 80권본은 몰라. 한국에서 80권본을 아주 강원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엔 60권본 안 봐요. 근데 일본에서는 60권본을 보는 거야. 이건 이제 60권본이 중국에 이제 건너 처음에 왔었어요. 번역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왔는데, 아주 더 좋은 환경, 더 구체적인 환경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직천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환경을 구해오게 됐죠. 구해와가지고 실천은 다 이분 희학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당나라 때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역 화엄경, 당 화엄경, 또 새로 번역했다고 신역 화엄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60권 화엄경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60권 화엄을 제쳐놓고 80권 화엄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화엄경 가면 아직도 60권본을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소위 화엄 불교다. 화엄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 뭐 곳곳에서 화엄경 야창계가 울려 퍼지고 또 법성계가 울려 퍼지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제를 지내고 마지막 전송곡으로서 이별의 노래로서 최고죠.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 법성계, 그 법성계로서 이별의 노래로 들려드림으로 해서 그 소리를 마지막 듣고 깨달은 뒤에 왕생 극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식이 참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는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보고는 야 한국 불교는 정말 화엄 불교가 살아있다. 정말 화엄 불교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매일 아침 예불 할 때 화엄 신중을 향해서 우리가 반야심경 법문을 해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 사실 화엄 불교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지금 어떤 그 생명을 가지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칠척구의 39품 처음 첫날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이런 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반야삼장이 8세기 내지 9세기경에서 당나라 덕종 때 정원년간 798년에 번역을 했어요. 798년에 번역했으니까 그 80화엄보다 아주 늦게 또 했죠. 정원화엄경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60화엄과 80화엄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의 한 품만을 따로 번역한 독립된 경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양은 상당히 많죠. 왜냐 우리 80권 보내도 입법계품이 20권밖에 안 됩니다. 21권이에요. 21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40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품을 가지고 따지면은 80화엄에 있는 입법계품보다도 많고 60권 본에 있는 입법계품보다도 많습니다. 오직 40화엄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입법계품 한 품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별표에 보면 보현행품은 40화엄경의 맨 뒷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40화엄경이 입법계품인데 그 입법계품의 맨 뒷부분을 이제 보현행품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독송용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찬한 이 80권 본 뒤에 원래 80권 본에는 보현행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현행품이 워낙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맨 뒤에다가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편찬한 환경에는 81권이 되고 39품이 아니라 품수는 뭐 40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권수로는 81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장력 화엄이라고 해서 티베트 지나미트라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인데 9세기경 45품 환경이 티베트 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티베트 환경도 구해가지고 티베트로 물론 됐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죠. 품이 45품이니까 39품보다는 훨씬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환경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 문본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80권 경과 60권 경의 독표에 의한 내용 비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권 환경, 80권 환경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 세종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상품, 세계선지품 이렇게 됐는데 그 2품부터 6품까지를 전부 노산화불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노산화불품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 저 밑에 이제 27 식정품에 가면은 이 식정품 내용이 60권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권과 80권은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 60권의 노상화 물품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정도는 우리가 80권만 보더라도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그 환경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러면 60권 본 누가 이야기해서 하면, 아, 그 60권 본이라는 게 있나? 우리는 80권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아, 그 60권 본이라는 환경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익히 연구하고, 옛날 우리나라에도 80권 본이 들어오기 전에 전부 60권 본으로 공부했었다. 거기는 차이점은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막 거의 정확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부수적인 것 같지만은 환경 공부하는데 필히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경문은 26조 저 위에서 부터 8차례입니다. 26조 위에 다섯 줄 다음에 나 계송 찬탄 한 부분인데, 요건 이제 앞에서 제 8제 청정해 천황 천황 중의 득법, 거기에 이제 10명의 법을 얻은 천황들이 쭉 11명이죠. 여기는 11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법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공부를 했고, 여기는 이제 해탈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해탈문을 얻고, 누구누구는 어떤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누구누구는 어떤 공부를 했고, 누구누구는 어떤 공부를 했다. 누구누구는 어떤 도를 알았고, 누구누구는 어떤 법을 알았고, 또 누구는 어떤 수행을 했고, 누구누구는 어떤 전진을 했다. 이렇게 바꿔놔도 됩니다. 해탈무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뭐 정진이다, 수행이다, 공부다, 법이다, 도다 이런 말로 바꿔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요즘 뭐 표현으로 다 한 칼씩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그 장점이 있고 장기가 있고 또 능한 점이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재능 아니고도 성격이 또 아주 좋은 성격,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한 뭐 재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각자의 그 수행이고 공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개성으로 이제 찬탄을 하면서 누구는 이러한 것으로서 부처님을 보았고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 보았다. 이런 것을 이제 개성으로 표현한 거죠. 그때 청정해 명칭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 보관일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중을 관찰하고 이설개은하사대 개성으로서 세웠다. 여기에 이제 천이란 말이 뒤에도 나오고 뭐 이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가 있고 뭐 가까이는 금성이 있고 토성, 목성, 뭐 명왕성, 해왕성 멀리 가면 그렇게 있고 그 외에 뭐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명명해 놓은 소위 전부 몇 광년 10광년 무슨 뭐 100광년, 1000광년 심지어 억광년, 몇억광년 떨어진 그 멀고 먼 거리에 있는 별들,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파악된 그런 그 하늘은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전부 그게 다예요. 옛날엔 그런 그 망원경 뭐 지름이 10m쯤 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 없었어요. 없었는데 도대체 이 하늘 이야기가 불교에는 무수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저 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인가? 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별은 경전에서 별이라고 했어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의성천, 의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입자, 이룰성자, 하늘천자, 의성천.
또 몸신자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이것이 이제 정신세계의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 정신이 어떤 선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별의별 몸과 별의별 하늘, 별의별 세계가 펼쳐집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죠, 이건. 개인의 문제고 공부가 같은 길로 간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인도에서 선정이 깊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통했어요. 어떤 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그 분위기를 그 가지고 있는 하늘 이야기를 하면 다 통했어요. 여기서 보면 소정천, 젊을 섭자, 말결 정제, 무량 정천, 이거는 이제 여긴 작은 작은 청정한 하늘 했죠. 여긴 한량없이 청정한 하늘 그랬어요. 변정천 하면 이제 두루두루 청정한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전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 또는 의식이 만들어낸 몸 그래요. 의성천, 의성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뭐 누가 무슨 공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선정이 깊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하늘이에요. 우리 객관성은 없죠. 물론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어떤 그 정신세계를 다루는 불교 안에는 상당히 하늘에 대한 말이 많아요. 하늘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화엄경에도 보면 무슨 뭐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뭐 별의 하늘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늘들은 전부 의성천이다. 선정에 들어간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외에 달리 어떻게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 말 말고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의성천,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튼 청정해 명칭 천왕이 그런 모든 하늘들의 대응들을 관찰하고 그런 정도의 정신 수준에 이른 사람들 이렇게 알아도 좋고요. 그리고 개성을 설했습니다. 요지법성 무회자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니까 법성을 요지하며 법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 우리 법성계 뭐죠? 법성 원료 무의상이죠. 처음에 법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법성을 말씀 서두에 딱 그 올려놓은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모든 존재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어떤 이치를 보관시방무량찰이라 보현시방무량찰이라 그런 법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아무 것에도 장애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나타난다. 널리 나타난다. 그렇죠. 이것도 또 부처님의 어떤 정신세계로서 그렇게 몸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설불경계 부사이 하사 그래서 부처님 경계를 설하는데 부처님 경계의 불가사의함을 설법하사 영중동기 해탈해로다 대중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모두 돌아가게 한다.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해탈해라고 했어요.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 이걸 그전에 동화사에서 그때 그 화엄경을 가지고 세미나를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동참한 적이 있는데 바다에서 경을 가져왔다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내 앞에 뭐 몇회나 있었는데 왈가왈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끝나지 않은 거라. 내가 7번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늦게 갔었는데도 어떻게 바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환경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왈가왈부 돼가지고 사실 그렇죠. 바다에 뭐 용궁이 어디 있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탈해, 아란해. 아까도 아란해라는 말이 그 유인물에 나왔는데 바다라고 하는 말이 황제는 아주 무수히 나옵니다.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습니까? 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보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속에 석유도 많고 또 석유가 터져가지고 또 그 뭐 바다 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감당을 못하네요. 참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사는데 여러가지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 내가 그걸 보고는 아직도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선진국에서 바다에서 자기들이 뚫어놓은 그 기름 구멍을 못 막고 있는 거 지금도 못 막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못 막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마 오염된 바다가 여기까지 밀려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기름을 파내갖고 사용하지만은 또 저렇게 부작용도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거야. 과학 발달이라는 게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사람 사는 데는 그게 그거라고. 발전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별 소득 없어요, 사실은. 별 차이도 없고 별 소득도 없다고요. 소득도, 결론적으로 별 소득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넓고 깊고 물론 그런 뭐 기름도 있고 보물도 있고 참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그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대라는 말을 아주 잘 써요. 불법대. 불법이라고 하는 큰 바다다.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바다처럼 불법의 세계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고 여 해탈해라고 하는 것도 해탈의 세계도 바다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연불 같은 데도 나오고 흔히 아란해 아란해 하는데 아란존자가 바다 해자가 붙어서 아란존자 뒤에 아란의 세계도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란의 세계도. 그래서 화엄경이 저 지금 출렁거리는 저 바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용수보살이 불법대해 속에서 불법대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용궁 용궁에서 바다 안 용궁에서 가져왔다니까 그 넓고 깊은 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중앙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용궁 용왕이 계시는 바다를 관리하는 용왕이 계시는 그 용궁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불법의 큰 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말하자면 불법의 이치 중에서도 가장 최상성 가장 높고 가장 의미 깊고 불법의 이치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다 용궁에서 가져왔다 하니까 아무리 따져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야. 특히 대승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그 남방불교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게 깜깜한 거야. 대승불교 경전은 아주 상징성이 뛰어나잖아요. 전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현실 이야기가 아니야. 현실 이야기 같으면서도 전부 상징적으로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런 말을. 불법대에서 축약하고 축약해서 한 권의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화엄경이다. 이 뜻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 그 뜻이라 누가 편찬을 했든지 간에 전체 불법을 다 섭렵하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하나의 경전으로서 총집결해보자. 이것이 환경이라. 그 불법대에서 건져올린 본물이지가. 불법대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뜻을
건져 올린 것이 바로 환경이다. 그래서 받아서 용궁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들어 버려. 그 요즘 사람들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데, 그걸 오히려. 자꾸 현실만, 현실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잖아요. 다른 세계를 꿈꾸면서 살잖아요. 최소한도. 정말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 해탈의 세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애 처세 무소이여, 열애가 세상에 처하는데 의지할 바 없으며, 비여 광령 현 중국이라. 비유하자면 부처님이 세상에 처하는데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어.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있으니 절마다 부처님이 있는 거야. 물건마다 부처님이 있는 거야. 돌로도 부처님 만들고, 나무로도 부처님 만들고, 쇠로도 부처님 만들고, 구리로도 부처님 만들고, 흙으로도 부처님 만들고, 물건마다 부처님이야. 어디에 한 곳에 의지한 바가 없어. 하나로 딱 의지해놓으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요지부동이야. 심지어 불상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처님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뭐 금강경만 하더라도 뭐라고? 약이 새끼나 이응성과 시인행 사도 불능견이라. 그건 어떤 형상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건 미신을 믿는 거야? 사도를 믿는 거야? 끝내 부처를 못 볼 거야 라고. 금강경 수준에서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비유 광영 현 중국이라. 비유하자면 그리 빛이 여러 나라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 태양이 한번 떠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뭐 온 나라 다 태양빛에 물들잖아요. 전부 태양빛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 태양과 같다. 그 말입니다. 태양빛과 같이 부처님은 곳곳에 두두물물에 다 스며들고 있다.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집이면 집, 뭐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이면 사람, 모든 사물에 태양이 다 스며들고 있다. 법성구경 무생기 하니, 무생기신이 법성은, 법의 성품은 끝내 구경에 생기가 없다. 생멸이 없다. 뭐 생멸이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멸하되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서 무한히 또 생멸을 하는 게 법성,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의 본 모습이죠. 이것은 승견왕 천왕의 소임문이요. 들어간 바의 문이다. 승견천왕이 이제 두 번째 천왕이 이제 번호를 적어놓는지 알죠. 최승견 천왕이죠. 최승견 천왕 이름을 줄였습니다. 이 개성에는 전부 줄입니다. 생략을 해서 최승견 천왕이 들어간 바의 문이더라. 이 내용은 이제 이 천왕은 이러한 부처님의 경계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방광불 험경용 보살약찬계나 화장수에 비로된 나진법신 예술본보다나 삼문이 주래 구행계사